어 잠시만요. 빠졌어요. 더 깊이 갈고리가, 가면 갈고리가 빠져. 이거는 앞으로 집어야 돼요. 이거는 앞으로면 싸워야 되는. 어 긴겐 두 명한. 그러기엔 스킬이 없어가지고. 와 퍼블 떴습니다. 밀려난 리신이 오히려 이렇게 또 갱각이 확 나왔네요. 이게 바텀 압박을 계속 주면서 그러면서 전령은 깔지 않고 깔고 이게 상대한테 계속 압박을 주고 이제 미드를 왔다 갔다 하는. 또 갈고리. 오 이거 노림수가 예. 전멸 빠졌고요. 갈고리 발사도 구매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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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물 밖으로.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서로 간의 줄타기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. 일단은 뭐 그건 그거고 그러면 여기서 대각선 어떻게 할 거냐. 일단은, 예. 여기다 더 큰 이득을 봐야겠죠. 여기서 킬이 나온 상황은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밀 것도 밀고 뭐 여차하면 계속해서 드래곤 쪽도 볼 수 있습니다. 아 그럼요. 아 뭔가 두 개 가져가야 돼. 타워 하나를 맞춰줬고요. 전리품 하나 더 필요합니다. 아 여기 갖다 박는 게 이광이 아, 제발. 중간에 라인전도 잘했고 전략도 예. 잘 가져와서 바텀에서 이득을 본 건 분명 맞아요. 근데 이번에 탑이 죽은 것과는 별개로 볼 수 있었던 이득이기 때문에 DRX가 그렇게까지 기분이 좋은 상황 아닌 것 같습니다. 아 맞죠. 탑덕 또 긁히고 있어요. 나르가 잘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그렇죠. 오도 함내가 또 연기를 야무지게 했어요. 좀 네. 아파하면서 맞아주면서 딱 분노 풀릴 때 각을 주면서 네. 오늘 상대 팀들이 킹겐 선수를 좀 많이 괴롭히는데 이렇게 중요한 경기일수록 집중해서 힘 더 내줘야 합니다. 킹겐. 아 그렇죠. 그게 중요하죠. 근데 020인데